번째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감정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입니다. 보이면 옛날 같으면 와, 내 눈이 뼈집에 적응된다 이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키워낸다. 저 사람의 단점은 내가 키워줘야지 누가 키워줄까. 자기를 못 키우는데 내가 키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난 거야. 똑같은 사람들이 못 키워줄때 너랑 똑같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 없는 게 내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단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돕는 매표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단점은 대부분의 경우 지적을 해서 고치려고 해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단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의 단점을 내가 고쳐줘야지 누가 고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편 단점 고치기 5개는 계획을 세워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열심히 바가지를 긁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한 가지도 고쳐지지가 않고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을 해서 고치려고 하면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남편의 단점 중에서 시간 갖는 거 없는 단점이 매번 부딪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쳐보려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모임에 늦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강사가 돼서 2분 전에 가가지고 준비기도 제대로 안 하고 땀 뺄뺄 흘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감정만 상해지 전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진정한 돕는 배필은 고치는 배필이 아니라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고 나서는 실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7시 반에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우리 7시에는 꼭 떠나야 이제 시간이 갈 테니까 우리 7시에 꼭 떠납시다. 그럼 6시 반에 제가 식사를 준비해드릴 테니까 식사 끝나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날 식사하는 도중에 TV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게임이나 무슨 베이스볼게임이 전개가 되고 있잖아. 그런 거 소리소리 들고 응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가서 아니 지금 떠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TV만 보고 있냐고 짜증을 부리면서 TV를 다 껐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더라고. TV 보고 있는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갖다 줬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고 발을 건드리지 양말을 신겨주고 옷도리도 입혀주고 또 가방 챙겨서 차에 넣어놓고 엔진도 켜놓고 잔소리하지 않으면서 제 시간에 떠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어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를 묶지 않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혼자만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고 저희 남편도 정말 저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단점을 채워줌으로 해서 서로의 단점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멋있죠? 네. 제 아내가 옛날에는 저를 저렇게 지적을 보게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적은 대신 저를 도와주시죠. 제가 멋있어졌어요. 장점은 더 개발되고 단점은 없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상보다도 더 빨리 강해진 거야. 왜냐면 양말도 다 쉽게 입고 다 되어 있는 거야. 나는 다 끝나고 살았다. 그래서 제 단점이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원래는 이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꼭 숨어라 머리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 여자 싸움이 집안에만 안 되는 사람 아무런 자기는 재능이 없대. 자기는 그냥 집에 인육이 제일 좋대. 밖에 나가도 쉽대. 그래서 운동도 하고 영화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아무 근데 내가 보니까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리더십도 우리 딸과 나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딸은 미국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저마다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내가 다 다리를 놓더니 우리 딸을 설득하고 나를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딸과 나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말을 들었더니 다 들어버려. 와 똑똑하다. 자기는 말을 못 듣네요. 왜 말을 못 듭니까? 여자가 말을 못 듣단 말은 거짓말이죠. 강력한 근육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 안에 숨어있는 실력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세미나 참석도 싫대요. 자기는 집이 싫대요. 근데 내가 갔더니 그때 막 그때 한 40대 초반에 세미나 시작했거든요. 막 미남인데다 막 그리고 막 여자들 와서 아니 이냐고 자꾸 그러고 당신 조심해야 하더라고. 젊은 여자들 밖으로 와서 자꾸 물어보더라고. 이제 위기를 느끼고 참석을 시작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같이 해야겠어요. 부부생활 세미나 같이 하면 너무나 좋지 않나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같이 나와서 이제 훨씬 좋죠. 네. 근데 다른 데 가보니까 부부들이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아, 이 사람은 내가 세워주고 싶습니다. 자기는 말을 못한대요. 근데 말 잘해요. 자기는 모른다 믿고 있는지. 제가 이제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을 보니까 성기만이거든. 그때는 이렇게 반상에 앉아서 둘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아, 안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성기만이니까 아무것도 안는 조건으로, 성기만이 있는 조건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성기를 읽었어요. 난 두 시간 동안 강의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뭐라고 하니, 당신은 두 시간 동안 강의하고, 자기는 성기만 하면 이거, 안 앉아서 두 시간 동안 이거 앉았으니까 쪽팔리고 이상하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성격 차이인데 두려움을